문제풀이. 포커스 18은 this, that, these, those에 대한 얘기였죠? 오케이. 1번. 이상. This is Julie's jacket. This is Julie's jacket. 수민. Those are my classmates. 오케이. 승빈. Are these your cousins? 이강. That cat is my nan. 그래. That cat is not mine. 수민. 채점. 다 맞았죠. This is 단수니까 these라는 복수형이 these are Julie's jacket to 해야 될 텐데 여기는 this와 is와 그 다음에 jacket에 s가 안 붙어있는 걸 보고 수의 일치라고 얘기한다. 마찬가지 are가 맞고 그 다음에 classmates 복수형이죠. Those are my classmates 소개하는 표현이에요. 저 사람들은 말이죠. 그 다음에 are these your cousins? 그 다음에 are와 그 다음에 these와 cousins 수의 일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의 사촌들입니까? 그 다음에 that cat 단수가 왔죠. That cat is not mine. 자, 1, 2, 3, 4 중에서 뭔가 하나만 다르죠. 오케이, 성빈 몇 번만 다릅니까? 몇 번? 2번? 2번? This is Julie's jacket. Those are my classmates. Are these your cousins? That cat is not mine. 그래서 얘만 뭔가 좀 달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녀석은 누구죠? 잘 모르겠습니까? 수빈이 생각하기엔 모르겠다. 4번. 그렇죠. 4번만 뭔가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럼 4번만 뭐가 다르죠? This is Julie's jacket. Those are my classmates. Are these your cousins? That cat is not mine. 4번만 좀 다르죠. 물론 뭐 3번만 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어. 3번만 다른 점은 3번만 의문문이다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근데 4번만 다르다면 4번은 뭐만 뭐가 다르 뭐 때문에 4번만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1, 2, 3은 1, 2, 3에 사용된 this, those, these는 뭐고? 지시 대명사고 그다음 4번에 사용된 that은 뭐다? 지시 형용사란 말이야. 어떤 cat, that cat. cat은 cat인데 어떤 형용사는 어떤 시라 했죠. 4번만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중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라. 성빈. This is my friend Joe 라고 해야 될 것 같다. 오케이. 이강. Those books aren't interesting 해야 될 것 같다. 수민. Those girls are from India 해야 될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성빈. Is this your camera? Yes, it is 해야 될 것 같다. 이강 채점. 다 맞아요. 다 맞았다. This is my friend Joe. 저 수의 일치가 안 이루어졌죠. 첫 번째. These를 쓰고 싶으면 These are my friends 라고 해야 될 건데 This is my friend Joe 소개하고 있죠. 이쪽은 내 친구 조예요. 마찬가지 이번도 수의 일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죠. Those books aren't interesting. 저 책들은 재미있지 않아. Those girls are from India. 저 여자아이들은 인도 출신이야. Is this your camera? Yes, it is. 오케이. 그래서 1번은 지시 형용사야 지시 대명사야? 지시 대명사죠. 2번 지시 형용사야 지시 대명사야. 지시 형용사죠. 어떤 책들 저 책들 복수를 꾸며주고 있죠. 3번도 지시 형용사죠. 다음에 얘는 지시 대명사죠. 4번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거 얘기했었습니다. Is this your camera 할 때 yes this is.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할 때 단골 출제되는 것 좀 권합니다. Is this your camera? Yes, this is. 아니고, yes, it is. Yes, it is my camera. 오케이, 그래서 이강 판사가 뭐던가요? 오케이, 성빈 판사가 뭐던가요?
그쵸, 젖지죠, 젖지. 젖지, 판사죠. 로열, 변호사, 젖지, 판사. 젖지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서 뭐 하다일 것 같아요? 뭐 하다? 그쵸, 판단하다겠죠. 판단하다, 젖지. 던져 a book by its cover. 뭔 소리일까요? 던져 a book by its cover. 표지를 판단하지 마. 표지를 판단하지 마. 그렇죠.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표지만 보고 책을 판단하지 말아라. 책이 재미있겠다, 없겠다를 표지만 보고 판단. 던져 a book by its cover. 그러니까 judge 뭐 하다? 판단하다. lawyer는 뭐야? lawyer. 변호사죠, 변호사. 그니까. 오케이. 그 외에 뭐 하라고 한게 있었나? 오케이. 그래서, 수민, 저 남자는 변호사다. 뭐라고 하면 될까? That man is a lawyer. 오케이. 그 다음에, 이강, 이 신발은 나한테 작아. These shoes are small for me. These shoes are small for me. 송빈, 이것은 그녀의 꽃병이니? Is this a vase? 오케이, 그 다음에 수민, 저 건물은 매우 높다. Those buildings are very tall. 이강, 채점. 오케이, 그러니까 채점 누구한테 시킬 수도 있으니까 풀이 하고 있을 때 자기 각각 1번 풀었을 때 맞았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케이, 다 맞았죠? That man is a lawyer. These shoes are small for me. Is this her vase? 오케이, is this her vase? 아니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지? Her vase가 아니면 뭐라고 하면 되지? No, it isn't. 그렇죠. No, it isn't. 왜 시켰는지는 알죠? is로 바꿔 써야 된다. Yes, it is. No, it isn't. Those buildings are very tall. 오케이. 그래서 수민, 이 사람은 내 여동생 낸시야. 소개하는 표현. This is my sister. 오케이. 그다음에 저 게임들은 재미있다. 성빈. Those games are exciting. 오케이, 이강, 채점. 맞는데. 맞다. 선생님이 일부러 한 군데 틀리게 했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This is my sister Nancy. Those games are exciting. 됐습니까? 심표. 안 하면 틀립니다. 이 심표를 보고 뭐해? 심표라고 하요. 이거 보고 뭐라죠? 나의 여동생인 낸시. 이 심표를 보고 뭐라 그런다? 동격, 뭐뭐인 뭐. 심표 안 하면 안 되겠죠. 중요한 문장의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 인칭 대명사 it과 달리 아무 뜻 없는 it이라는 거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일을 물어보는 게 뭐였더라? 무슨 요일이니? 어떻게 물어본다 했더라? 앞에서 내 what today 요일 물어볼 때 뭐라고? 아, 데이트였나? 요일 물어볼 때 뭐라고 그러더라? 요일 물어볼 때 뭐라고 그러더라? 한참 걸리네. What day is it? 근데 What day is it? It is Tuesday. 수박? 그러면 날짜 물어볼 때 뭐라고
하나도 안 들려. 써볼래? 큰 소리 나는 쓴다. 날짜 물어보는데 뭐라 그런다? What date is it? 하면 되겠죠. 오, 8월 28일이니까 뭐라고 해달라는데? It's August 28th. 안 되겠죠. It's 그때 20, 20인가 물어볼 때 What date is it? 할 때 it도 비인칭구어고 It is August 28th 할 때 it도 비인칭구어로서 해석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이강 지금은 봄입니다. It is spring now. It is spring now. Spring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좀 이따 대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민 아침 7시다. It is 10 in the morning. Okay. 그래서 10 in the morning 이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지. 그래서 성빈. Is it Tuesday today? 여기에 대해서 yes, no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날씨가 춥다. 이강. It is cold in winter. It is cold in winter. 그래서 cold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어볼지 대답을 묻고 답하게 해보겠고요. 다음, 수민, 오늘은 4월 5일이다. It is April 5th. 이렇게 표시했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It is April 5th today. 그래서 April 5th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그 다음에 이강 버스 주차장까지 10분 걸립니다. It takes 10 minutes to the bus stop. It takes 10 minutes to the bus stop. 하면 될 것 같다. 10 minutes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대답할지. 그래서 성빈 여기서 기차역까지 얼마나 머니?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 station? 여기에 대해서 10km다 라는 대답 어떻게 대답할지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민 스프링이란 대답 듣고 싶어. 아 참 채점 해야 되겠네. 성빈 채점. 그렇죠. 선생님 나쁜 놈이라는 걸 눈치챘죠. 10 minutes 해야 되겠죠. 그렇게 썼지? 네. It takes 10 minutes to the bus stop. 오케이, 그래서 수민, 스프링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나 그렇죠. What season is it now? 하면 되겠죠.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now? It is spring now. 그 다음 이강, 10 in the morning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time is it? 그렇죠. What time is it? It is 10 in the morning. 오케이, 뭐 이거 대신에 It's 10 a.m. M 이렇게 하기도 하죠. It's 10 a.m. It's 10 in the morning. a.m.은 오전을 얘기하죠. 그럼 오후는 뭐라 그럽니까? p.m. 이라 하죠. 그러니까 그럼 오후 10, 저녁 10시다 이런 표현. 이거 대신에 만약 저녁 10시면 it is 10 in the at night 해야 되겠네. 밤 10시면 밤이니까 it is 10 at night. 밤 10시야. It is 10 at night. It is 10 in the morning. 예,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당연히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day is it인데? Is it Tuesday today? 오늘 화요일입니까? 맞으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다. Yes, it is. 하면 되겠죠. Yes, it is Tuesday today. 그 다음에 겨울에는 날씨가 춥다 했는데요. 이 대답 듣고 싶어. 콜드라 대답 듣고 싶어. 수민, 어떻게 물어보면 될 것 같아? 그런지 하나도 안 들려. How yeah, 뭐라고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How is it in winter? 그렇게 물어봐도 되는데 약간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How is the weather? 그러니까 날씨를 물어본다는 정확한 뜻으로
겨울철 날씨가 어떻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How is the weather in winter? 물론 How is it? 해도 됩니다. How is it in winter? 겨울에 어때? It's cold. 추워. How is it in winter? How is the weather in winter? It's cold. 춥지. 당연히 겨울이네. 그 다음에 아까도 했던 날짜 묻는 건 뭐였더라? What date is it today? 한번 해줘. What date is it today? It's April 5th. Let's go. Let's go and plant some trees. 한번 해줘. 그 다음에 10 minutes란 대답 듣고 싶어. 이 강의는 어떻게 부르면 될 것 같아? How long? How long will it take?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의문문으로 바꾸면 되겠죠. 이거 how long 해서 날려버렸으니까 이거를 의문문 형태로 바꾸면 뭐겠어? How long?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bus stop? 있습니까? 얼마,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대화 파트에서 시간 걸리는 거 묻는 거. 얼마나 걸리니? How long does it take? 또는 뭐 몇 분이나 걸리니 이렇게 묻고 싶다면 How many minutes does it take?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몇 분이나 걸리니 How many minutes does it take? 얼마나 오래 걸리니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오래 걸려? To the station, to the bus stop. 이와 같이 take 뒤에 시간이 나오면 시간이 뭐한다? 시간이 뭐하다? 걸리다 라는 뜻도 된다라는 거. take의 다양한 의미 중에 시간이 걸리다, take 뒤에 돈이 오면 돈이 들다 라는 뜻이겠죠. the car takes 5,000 won. 그 다음에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 station? 그래서 10km다 성빈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 It is 10 kilometers from here to the station. 10km입니다. It is 10 kilometers.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 station? It is 10 kilometers from here to the station. 됐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니란 패턴, How long does it take?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거리가 얼마나 먼지 물어보는 How far is it? How long does it take? How far is it? 다음, 다음 문장을 바르게 해석하세요. 얘는 바로 해석하고 바로 뭐 제가 바로 채점하겠습니다. It's bright here. 여기는 어떻다? 밝다. 밝다. 그럼 여기는 어둡다? It is dark. 그래서 it is dark here. 그래서 bright하고 뭐하고? Dark. Dark하고 어떤 말? 네? 밝은 말. It is dark here, it is bright here. 여긴 어두워, 여긴 밝아. It is windy today. 오늘 어떻다? 바람이 많이 분다. 그래서 windy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It is windy today. 오늘은 바람이 심하게 불어요. It's hot in summer. 어떻다? 덥다? 언제? 여름에. In summer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It is hot in summer. 여름엔 덥습니다. It's my birthday today.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야. It's my birthday today. 그러면 네 생일 언제니? 라고 묻는 표현이에요. 네 생일 언제니? 라고 묻는 표현. It's my birthday today. 오늘 내 생일이야. 그럼 It's July 3rd. 언제다? 7월 3일이다. 이 말이죠. 7월 3일이다. July 3rd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지. It's too late. 어떻다?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To의 느낌은 너무란 말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너무. 너무 늦었어. 됐습니까? 그럼 이거. 'It's too late to catch the bus.' 뭐 뜻일까요? 어떻다? 너무 늦었다. 'To catch the bus.' 뭐 하기에는? 버스 타기에는. 그렇죠. 버스 타기에는 너무 늦었어. 그래서 버스 탈 수 있다 없다? 못 탑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표현도 알아두시고요. 이걸 보고 좀 이따가 투투 용법이다. 너무 어때서 뭐를 못한다 할 때 투투 용법 씁니다. It's too late to get the bus. 오케이.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해석은 뭐 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s bright here. 여기는 밝아 이랬고요. It's windy today. 그래서 windy란 대답 듣고 싶어. 수민아, 뭐라고 물을래? How is it today? 또는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됐습니까? 오늘 날씨 묻는 표현. How is it today? 라든지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여기에 like가 들어가는 이유는 날씨가 무엇을 좋아합니까가 아니고요. 이 like는 얘랑 원래 붙어서 원래는 like what is the weather today였어요. 뭣 같니죠? 막뭣 같니? 날씨가 뭣 같니? 어떻니? like what is the weather today였는데 like가 여기 있는 게 어색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뒤로 보내서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It's windy today. It's rainy today. 그러니까 그다음 in summer란 대답 듣고 싶어. 이강 뭐라 하면 돼? What season is it? 아닌데? 예, 내가 하라 그럴 때 생각 안 해놓습니까? 아, 그렇게 생각 해놨어요? 무슨 계절이니? 이렇게 물었더니 여름엔 더워 이럽니까? 아, 여름에 어떤? 그럼 뭐라고 물을래? In summ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대답할래? Weather is 아, 뭐? How is weather hot? 날씨가 어떻게 덥냐고? 여름엔 덥습니다 이랬는데 여름에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겠어? 언제 덥냐 이러면 될거 아니야. 언제 덥냐, 뭐 언제 덥냐, When is it hot? 또는 In what season is it hot? 이러면 되겠죠. When is it hot? 언제 더워? When is it hot? 언제 더워? In summer는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덥다 여름에. 언제? 여름에. When is it hot? 언제 더워? It's hot in summer. 여름엔 더워. 그다음 성빈, 네 생활 언제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When is your birthday? 그랬더니 마침 오늘이 내 생일이다. It's my birthday today. Today is my birthday. 뭐 가능하죠. It's my birthday today. Today is my birthday. 그다음에 이강 July 3rd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date is it? What date is it? 그다음에 too late 늦었다. 그래서 3월 1일이다. 수민 뭐라 하면 되겠다? It's March 1이라 해도 되지만 뭐라 하면 되겠다? First 또는 숫자로 쓰고 싶으면 first는 숫자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보통은 st가 아니고 세 번째 third 이렇게 쓰죠. 두 번째 이렇게 쓰죠. 뭐냐면 seco n d 뒤에 걸 이렇게 붙이죠. 세 번째도 영어로 다 쓰면 third니까 얘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열 번째 TH 씁니다. Tenth 이런 식으로 숫자를 쓰고 싶으면 뭐 11번째 Eleventh 이런 식으로 TH 이렇게 쓰는데 첫 번째는 First니까 st 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Second니까 und 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Third니까 old 씁니다. 나 버스로 1시간 걸린다. 이강 It takes 1 hour by bus. It takes 1 hour by bus. 네, 성빈 채점 다 맞았죠. It takes 1 hour.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이게 궁금하겠죠. 그래서 수민, 1 hour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그렇죠. How long does it take by bus?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걸리니? How long does it take? 그럼 뭐 how many hours does it take? 그쵸? 몇 시간이나 걸리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many hours does it take? 항상 의문문은 이 부분을 가지고 묻는 말, 여기 does가 숨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네. How long does it take by bus? 버스로 몇 시간 걸리니? 얼마나 걸리니? It takes 1 hour. 그 다음 계속해서 알고 보자. 그래서 목걸이는 뭐던가요? 그렇죠. necklace였죠. necklace. 넥이 뭐야? 넥. 목이죠. 그러니까 necklace. 네, 그래서 배웠던 것은 one과 ones, it과 day를 비교했습니다. one과 ones, it과 day. 물론 뭐 them으로 막 목적격일 때는 them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one, ones, it 중 골랐어라. 네, 성빈, Mary. 네. I want the same one. 다음 계속해서 수민, this skirt. I don't like it. Okay, 이건 your computer doesn't work. Try a new one. A new one. 성빈, this. We have a cheap one. Okay. Okay. 그래서 이건 my mom makes cheesecake, but I don't like.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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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m? 어느 거? They 아까 them 아까? Them? I don't like them. Okay, 수민, 채점. 5번에 이수를 써야 될 것 같다? I don't like it. 될 것 같다. 딴 건 다 맞고 응? 4번? 원즈인 것 같다? 아니, 가슴 안 되죠. 원즈야 될 것 같다.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Mary has a pretty ring. Mary가 예쁜 반지를 갖고 있죠? 그쵸. I want the same one. 그러면 나는 같은 것을 원한다. 그쵸. 난 같은 것을 원한다. 이런 얘기 하고. 그러니까 Mary는 예쁜 반지를 갖고 있는데 나는 똑같은 걸 원해. 그쵸. 원하니까 가서 메리 거 이렇게 뺏는 거고. 내나이. 그쵸? 내나이. 같은 것을 뺏는 거죠. 그쵸? 같은 걸 뺏는 겁니까? 아니면 새 거. 동일한 종류의 물건 한 개를 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메리의 것을 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같은 종류의 다른 물체 한 개를 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같은 물체의 다른 물체. 같은 종류의 다른 물체를 원한다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I want the same one 하면 되겠죠. one은 뭐 데려왔다? I want the same ring 대신 왔죠. 동일한 물체를 원한다? 아니면 종류만 갖고 다른 물체를 원한다? 종류만 갖고 다른 물체를 원한다 말이죠. 같은 종류의, 같은 형태의 다른 반지를 원한다. Mary's ring을 원한다는 게 아니죠. Mary's ring이 아니고 다른 걸 원한다. 그 다음에 this skirt is too short. 누가 어떻다? 이치만은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죠? 툴을 너무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치만은 어떻다? 너무 짧다. 됐습니까? I don't like. 그러면 얘는 뭐 되었어? I don't like the skirt. 얘가 얘기하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건 앞에 나온 것과 동일한 물체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까? 종류만 갖고 다른 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까? 동일한 물체니까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다? the skirt 대신 왔죠. 진짜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오케이, 그러면 이 치마는 너무 짧다. 뭐 하기에 입기에는 이란 말을 뒤에 붙여볼 거예요. 여기다 좀 있다가 이 치마는 이거 생각했지?
있습니까? 넌, 너, 너도 생각하란 말이야. 어? 딴 생각하고 있으란 얘기가 아니고. 이 치마에는 입기에는 너무 짧다라는 말을 뒤에다가 뭔가 붙이면 이 치마에는 입기엔 너무 짧, 너무 짧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뭘 넣어야지 입기에는 이란 표현이 될 수 있을까? 아까 힌트는 앞에서 수업하면서 살짝 보여줬습니다. 버스 타기에는 너무 늦다 할 때 봤죠. 그래서 I don't like it. I don't like the skirt. 난 그 치마가 마음에 안 든다. 동일한 물체가 마음에 안 든다니까. The skirt고 the skirt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더가 붙었기 때문에 동일체이기 때문에 동일체고 몇 개 단수니까 이시란 말이죠. 만약에 these skirts are too short였다. This skirt is too short가 아니고 these skirts are too short였다. 그러면 이땐 I don't like 다음에 뭐겠어? I don't like them이겠죠. These skirts are too short. I don't like them. 동일한 물체. 이 them은 이번에 뭐를 집었다? 더 스커츠 내셔보는 거죠. 그 치마들이 마음에 안 든다. 동일한 거. 더가 붙어 있고 복수면 them. 더가 붙어 있고 단수면 it. 왜 더를 붙이는 이유는 뭐냐? 앞에 것과 동일한 물체를 얘기하는 거구나. 계속해서 your computer doesn't work. 너의 컴퓨터가 뭐 한다? 이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는다. work 뭐 하다? 작동하다 라는 뜻도 있다 있습니다. 일하다,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 중에 작동하다. 네 컴퓨터가 일을 안 한다가 아니고 작동하지 않는다. 여기에 뻔하죠. 어가 붙었으니까 동일체를 사라는 겁니까? 종류만 갖고 다른 걸 사라는 겁니까? 그래서 buy a new one. 원은 뭐 대신 왔다? 더 컴퓨터야? 그냥 컴퓨터야? 컴퓨터. buy a new? 그쵸. 컴퓨터. 새 컴퓨터 사라. 더가 안 붙었으니까 원으로 바꿔 쓰는 거예요. 종류만 갖고 다른 물체. buy a new computer, buy a new one. 다음, these pants are expensive. 누가 어떻다? 이 바지는 너무, 아, 그냥 비싸네요. 이 바지는 그냥 비싸다. 그러면, 갖고 있습니까? 싼 바지를 이 말이죠. 그러면, do you have a cheap, pants겠죠? 그쵸? 그러면 팬츠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Do you have cheap ones? Do you have cheap ones? Do you have cheap pants? 왜 one이 아니고 ones다? 팬츠는 단수니까 복수니까 Do you have cheap ones? 해야 되겠죠. 다음 My mom makes cheesecake. 나의 어머니께서 뭐 하신다? 치즈케이크를 만드시죠. 나의 어머니께서 치즈케이크를 만드는데 여기에 우리말로 해석하면 나는 치즈케이크 마음에 안 든다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 치즈케이크 마음에 안 든다야. 나는 그냥 이 세상 모든 치즈케이크 다 마음에 안 든다야. 그 치즈케이크. 나는 그 치즈케이크 마음에 안 든다죠. 이거 당연히 뭐 I don't like it. 치즈케이크 언제부터 셀 수 있었어? I don't like it. 그러니까 it은 뭐 대신 왔다? I don't like the cheesecake. 케이크인데 어떤 My mom makes. I don't like the cheesecake by my mom. 자, 무슨 어입니까, 이거? 무슨 어? 수식어. 오케이. 그래서 by my mom은 생략할 수 있죠. 그렇죠. 수식어가 붙으면 명사에 더를 붙인다. 더가 붙은 셀 수 없는 명사니까 I don't like it. 난 그게 마음에 안 들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케이크에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아니고 어떤 케이크 특정한 나의 엄마가 만든 케이크가 마음에 안 든다 했으니까 이것을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건 4번과 5번 됐습니다. 다음 대화의 내용상 원이 들어갈 거냐 원즈가 될 거냐 이즈 들어갈 거냐. Do you have a pen? No, I don't have. John has. 이건 John has one. John has one. 오케이. 그 다음 I'm hungry. Let's eat pizza. 배고파. 피자 먹자. 그랬더니 수민. 오케이. I like
it very much. I like it very much. 그래서 I know many interesting stories. Please tell me of only one. 그럼 I don't like these glasses. How about those? 오케이. 그래서 선배님 채점 몇 번? 다 맞았다. 오케이. 다 맞았다고 얘기했으니까 너희 둘은 나한테 맞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보겠습니다. Do you have a pen? 뭐라고 했어요? 저는 Do you have a pen? 펜 있냐? 펜이 없어서 틀린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펜 있냐? 그랬더니, No, I don't have a pen. 나 펜 없어. 그러면 여기에 John has, 원은 뭐 드셔봤다? John has a pen. A pen. John에게는 펜이 있다. 그러니까 a pen이니까 당연히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원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Do you have a pen? No, I don't. John has a pen. John has one. I'm hungry. 난 어떻다? 배고프다. Let's eat pizza. 피자 먹자. 그랬더니 나는 피자를 엄청 좋아해. I like it very much. 됐습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I know many interesting stories. 나는 뭘 안대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알고 있다. Please tell me a funny. 원은 뭐 대신 왔다? 스토리즈. 아, 원이 스토리즈 대신 올 수 있구나. Please tell me a funny story. 그러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줘. 그러니까 어 스토리니까 어 스토리는 뭐 원이다. 선생님이요, funny one. I don't like these glasses. 나는 이 안경이 마음에 안 든다 할 수 있고요. 이 잔들이 마음에 안 든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모르겠죠. 난 이 안경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난 이 잔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지금 뭐 물건 사러 간 거죠. 물건 사러 가서 뭐 이거 어떠세요 이러면서 점원이 이렇게 보여줬더니 I don't like these glasses 라고 얘기하고, 그럼 점원이 저건 어떠세요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녀석은 다른 물건을 보여주니까 똑같은 뭐지만 똑같은 glasses지만 동일한 물체를 보고 제안하는 거야. 다른 물체 종류만 갖고 다른 물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How about those? How about those glasses니까 저거 어떠세요? 동일한 물체입니까? 종류만 갖고 다른 물체입니까? 종류만 갖고 다른 물체를 권유하고 있죠. 저건 어떠세요? 같은 걸 같은 물건을 보고 이건 어때라고 또 묻진 않겠죠. 그 같은 glasses인데 다른 같은 glasses의 역할을 하는데 안경이라 칩시다. 같은 안경인데 다른 형태, 다른 디자인의 동일체가 아닌 다른 물체를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How about those ones? 저것들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자, 밑줄진 부분이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라. 네, 그래서 이강 This top is valid. Give me a clean one. Give me a clean one 해야 될 것 같다. 수민. Okay, I don't have a ruler. Can you lend me one? 해야 될 것 같다. 이강. I have a digital camera. You can use it. You can use it. Okay, 성빈. Red one. 해야 될 것 같다. 수민, 채점. Okay,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다 맞았죠. This cup is dirty. 이 컵 더러워. Give me a clean cup. 대신 왔죠. The cup이 아니고 그냥 cup이나 또는 여기 어도 보이죠. A cup이니까 one. Give me a clean cup. 깨끗한 거 하나 주세요. 동일한 걸 달란 얘기가 아니죠. 같은 컵인데 깨끗한 걸로 달란 얘기고. I don't have a ruler. 나는 자가 없다. Can you lend me one? 그 one은 뭐 대신 왔다 이가? one은 그거 대신 왔어요. 뭐? cup. 수업에 집중 안 하고 있죠. 오케이, 원은 뭐 대신 왔어요? 어, 룰러야, 더 룰러야. 어, 룰러죠. Can you lend me a ruler?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면 상관없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a ruler, 그러니까 더 룰러가 아니고 a ruler니까 Can you lend me a ruler? Can you lend me one? 한 개 빌려줄 수 있겠니? 오케이, 그래서 수민, lend의 반대말이 뭐야?
오케이, 랜드의 반대말이 뭐야? 랜드의 반대말이 뭐야? 오케이, 랜드 뭐 하다? 빌려주다. 빌려주다. 빌려주다의 반대말은 빌려받다가 아니죠? 빌려받다를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뭐 하다야? 빌리다가 영어로 뭐냐고 물어본 거죠. 빌리다가 영어로 뭐였어요? 렌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요. 바로였죠. BORROW, 바로. 랜드, 빌려주다, 바로, 빌리다. 그럼 여기에 U를 I로 바꾸고 싶어. 똑같은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Can I borrow one? 해도 똑같은 거죠. 내가 하나 빌릴 수 있겠니? Can I borrow one? Can you lend me one? 너는 나한테 하나 빌려주겠니? 내가 하나 빌릴 수 있겠니? Can I borrow one? Can you lend me one? I have a digital camera. 나에겐 뭐가 있는데? 디카가 있는데. You can use it. 그래서 it은 수민 뭐 대신 왔어? 어 디지털 카메라야, 더 디지털 카메라야. 그렇죠, 당연히 더죠. 나에게 디카가 있는데라고 얘기했죠. 뭔가 네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앞에 얘기했던 것과 종류만 갖고 다른 걸쓸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동일한 물체를 쓸수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동일한 걸쓸수 있으니까 it은 뭐 대신 왔고, 더 디지털 카메라 대신 왔고, 더 디카는 it으로 더가 붙었으니까 동일체를 얘기하니까 it, you can use it. 넌 그걸 쓸수 있어도 돼. Katie has three balls. Katie에겐 공세가 있는데, a blue ball and two red balls니까, balls는 ones로 바꿔 쓸수 있겠다. 오케이. 그 다음, 나의 자전거 오래돼서 새 것이 필요하다. 성빈. 뭐 내야 될것 같다. My bike is old. My bicycle is old. I need a new one. 히드처럼 보이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분홍색 신발이 마음에 안 들어. 난 파란 걸 좋아해. 이강. 아이. I don't like pink shoes. I like blue one. I like. 오케이, 그래서 오렌지. 원즈 수민 채점 다 맞았고, 제가 My bicycle is old. I need a new one. I need a new bicycle. 동일한 물체가 아니고 종류만 자전거면 상관없으니까 a new bicycle이고요. 그 다음에 I don't like pink shoes. I like blue shoes. shoes는 복수니까 원즈. 문제기 대명사. 그래서 강조적인지 제기적인지 표시하라는데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나요? 어떻게 강조적인지 제기적인지. 못했습니까? 왜요? 왜? 중국 출장 갔다 왔어? 그러면 하루 종일 수학 숙제했어? 네? 하루 종일 수학 숙제했어? 아니요. 하루 종일 학교 숙제했어? 응? 그러면 아, 죄송하다. 네, 어떻게 제기적인지 강조적인지 파악할 수 있는지 어떤가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경 1번, 전? Doesn't like himself. John doesn't like himself. 맞다. 수민, cat? Cat clean themselves. 맞다. 목소리가 작으니까 자기가 맞는지 틀린지 끄덕끄덕 해주세요. 내가 다 쓰고 나면. 됐습니까? 아니면 목소리 크게 해주시든지. 계속해서, Are you proud of yourself? 오케이. 그 다음에, 수민.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오케이, 성빈.
Tiffany always thinks about herself.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강. We enjoy ourselves at the concert. We enjoy ourselves. Service. At the concert, 다음 대기. 맞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채점 선빈 다 맞았다. 자, 그러면 재기적인지 강조적인지 찾는 방법. 이거를 하려면 첫 번째,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 돼야 된다? 첫 번째 조건은 뭐가 돼야 되겠다? 일단은 해석이 돼야 됩니다. 모든 거 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거고요.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그 제기 대명사를 대답으로 듣고 싶다면 뭐라고 물을지를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그렇습니까? 그 제기대명사를 대답으로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물을지를 생각하면 답이 된다. 그럼 John doesn't like himself. 뭔 소리야? John은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말이죠. 자존감이 낮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생각해도 됩니다. John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는데? John은 우리말로 John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John은 누구를 좋아하지 않니죠? 그쵸?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o. 누구를? 그리고 뭐 영어로 하고 싶으면 Whom doesn't John like? 하는 거죠. Whom doesn't John like? John은 누구를 마음에 안 들어 해?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무엇을 이렇게 해석되면 무슨 어고? 목적어. 목적어. 목적어란 얘기는 주어의 행동이 누구에게 되돌아간다라는 자신에게, 주어에게 되돌아간다는 무슨 조용법이다? 그렇죠. 이건 제기적용법이란 말이죠. 제기적용. 그렇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John doesn't like 하고 John doesn't like himself는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생략하면 문장의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생략할 수 없는 제기적용법이다. 그럼 1번하고 똑같은 게 1번하고 똑같은 게 일단 2번이죠. Cat이 뭐 한다? 클린한다.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고양이는 누구를 깨끗하게 해줍니까? 이 말이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om do cats clean인 거죠. Whom do cats clean. 똑같이 여기도 1번도 whom에 대한 대답. whom이나 who 똑같습니다. 목적이기 때문에. 1번도 후에 대한 대답, 2번도 후에 대한 대답이니까 똑같이 목적어고 무슨 용법이다. 얘도 제기적 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cat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cat clean themselves 하고 cat clean 하고는 전혀 같은 의미를 묻는다라고 못한다. 그러니까 고양이들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줄 안다는 얘기죠. 그치? 저 모욕시켜 줍니까? 시켜줘야죠. 아, 시켜주긴 하는데. 그렇죠. 얼마에 한 번씩? 한 달? 한 달? 그렇죠. 그게 걔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욕시켜줘야 됩니다. 저희 고양이 키우고 저는 개 키웁니다. 그러니까 걔는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면 단점이 힘든 게 뭐가 있어? 털? 네? 털 무지하게 안 빠져요? 내가 듣기로 털이 무지하게 빠진다. 좀, 나이 먹으니까 안 빠져요, 저. 아, 니네 집에 있는 종류는 잘 안 빠진 종류야? 아예 털 없는 고양이도 있잖아. 누군가 알지? 스핑크스. 좀 징그럽긴 한데. 대신, 자, 고양이 키우면 집에 이렇게 항상 뭐가 이렇게 굴러다녀. 우리 집에 공이 없었는데 공이 자꾸 생겨. 그렇잖아. 그렇지. 침칠라. 어? 침칠라. 침칠라 같은 애들 그래? 공이 자꾸, 없던 공이 자꾸 생겨서 막 굴러다녀. 공은 뭐? 털. 그래서 털고, 털고. 털이 무지하게 빠지고요. 집에 있는 모든 옷에 다 털천지고요. 대신 얘는 그런 건 없어. 없진 않지만 종에 따라서 먹는 거 같아요. 푸들 이런 애들은 별로 안 빠져요. 푸들 이런 애들은. 푸들 별로 인상이 안 좋은데? 푸들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푸들 이런 애들은 별로 안 빠져요. 또 안 좋은 점은 뭐가 있어? 네? 또 안 좋은 점, 모양이 키워. 그 외에는 없어? 혼자도 잘 키우지. 내려온다. 걔는 계속 사람이랑 같이 있어요. 없으면 막 불안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오줌 막 싸고. 그 다음에 또 장점. 똥 오줌 잘 가리지, 지가 알아서. 지금 훈련 안 해도. 훈련 안 해도 모래만 딱 깔아주면 지가 알아서. 알아서 모래 깔고. 한 번씩 그냥 모래만 바꿔주면. 걔는 내내 집에 가면은 이렇게. 우리 온산다.
특히 슈퍼즈 너무 아프지 않아요. 중성화를 안 시켜줘요. 예, 또 장점. 산책 안 시켜줘요. 그렇죠. 산책이 필요 없어. 걔는 맨날 산책 시켜줘야 돼. 아, 미쳤겠어. 산책 안 시켜주면 낑낑대고 찡찡대고. 난 점점 우울해하다가 병에 걸리고. 그러니까 뭐 장단점이 다 있네요. 그래서 수민이는 뭐 키워보고 싶어? 난 다 싫다. 형민 생각해. 다시 생각해보고 이거 아 강아지가 더 많으니까 산책시켜줘야 돼. 키우려면 맨날 집에 갈 때 이렇게 그 오줌을 잘 발견하는 방법은 이렇게 머리를 낮춰서 밖에서 들어오는 빛을 이렇게 한번 쭉 비춰주면 돼. 이렇게 반사되는 눈에서. 근데 훈련 잘 시키면 잘 가리는 애들도 있고, 푸들 같은 애들은 머리가 좋아서 잘 가리는. 우리 집에 있는 개는 푸들은 아니고요. 리트리버라고, 아니 리트리버라는 거죠. 스파니엘이라고 하는데, 보통 한국 사람들이 뭐 3대 지랄견 중 하나다. 성격이 막 좀 성격이 너무 발랄하다 그래야 될까? 노는 걸 무지하게 좋아하고. 그런 애들은 산책 많이 시켜주면 됩니다. 산책을 안 시켜주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예,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Are you proud of yourself? 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묻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묻지 않는 묻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니가 좀 어려운데요. 이게 Are you proud of yourself가 아니고, You are proud of yourself면, 너는 네 자신을 뭐하게 느낀다? 자랑스럽게 느낀다는 표현이 되죠. 또, yourself란 대답을 우리말로 듣고 싶으면, 너는 누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니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또,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생략할 수 없는 무슨 용법이다? 제기적 용법이다. 지금 있는 문장에서는 너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니 proud of yourself. 자, be proud of는 꼭 알아두시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오케이. 그래, 성빈아 이게 뭔 뜻이지? 제가 당신에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죠. 영어스럽게 하면 일단 구조가 뭐냐면 이 문장의 구조는 let it go죠. let it go. let it go의 구조죠. 그래서 let A do 하면 A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 이 뜻입니다. let A do라는 구조예요. 근데 이 앞에 want A to do 이런 얘기 많이 하죠. A가 뭐 하면 원하지 want A to do. A 보고 뭐 말하고 말하다. 그니까 뭔데? A 보고 뭐 말하고 말하다. tell A to do였죠. A 보고 뭐 말하고 충고하다. advise A to do였죠. A 보고 뭐 말하고 요청하다. 네? 똑같은 말을 자꾸 하게 만들면 선생님 되게 좋아하죠. A 보고 뭐 말하고 요청하다. 네? 그 요청이 이런 걸 뭐예요? A 보고 뭐 말하고 요청하다. Ask A to do 였죠. 그러니까 왜 쟤는 하는 건 몰라. 똑같이 보면 돼. 비교하는 거 참 안 좋죠. 그쵸? 비교하면 안 돼. 그쵸? 비교하면 안 좋은 거죠? 비교 안 하게 좀 도와주세요. 그니까. 예. Let A do는 A가 뭐뭐 하도록 냅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노래 불렀던 Let it go의 뜻은 그것이 가버리도록 내버려둬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let me introduce 내가 뭐 하게 해주세요. 내버려두세요. 내가 소개하게 내버려두세요 이 뜻입니다. 영어스럽게 하면 그래서 우리말스럽게 하면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누구를 내 자신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누구를 소개하겠다고 네가 나한테 누구를 소개하겠다고 아 네 자신 그러니까 무슨 용법이고 실기적 제기적 용법이고 생략할 수가 없죠. Tiffany always thinks about herself. Tiffany는 항상 지 생각만 한다 이 말이죠. Tiffany는 항상 지 생각만 한다. Tiffany 항상 누구 생각한다고 누구 생각한다고 자기 생각만 한다고 무슨 용법 제기적 제기적 용법이죠. 다음 we enjoy 우리는 즐겁게 해준다죠. 우린 즐겁게 해준다. 누구를 우리 자신을 어디서 콘서트장에서 누구를 즐겁게 해준다고 누구를 제기적 제기적이죠.
그래서 제기적으로 뽑힌 것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이크의 목적어죠. 클린의 목적어죠. 그 다음에 인트로듀스의 목적어. 그 다음에 인조이의 목적어. 지금 소개한 건 전부 다 동사의 목적어, 전사의 목적어? 동사. 그래서 동사의 목적어인 것들이죠. 동사의 목적어인 것은 결국 목적어니까 제기적으로 뽑힌다. 그 다음에 3번. 전치사 of의 목적어, 그 다음에 5번 about의 목적어. 3번과 5번은 동사가 아닌 뭐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think about이 뭐의 동물이다, 동사의 동물이다. think about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다, 누구에 대하여 생각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목적어들입니다. 그래서 몽땅 다 제기적으로 뽑으니까 전부 다 생략할 수 없죠. John doesn't like 이래갖고 문장이 전달될 수가 없죠. Catch clean windows? 와 그럼 좋겠다 그치? 그러니까 catch clean windows 하면 되게 좋겠다. 집에 그냥 풀어놓으면 지들끼리 알아서 뭐하는 거야 막 창문 닦고 있는 거죠. 집 나갔다 오면 다녀오셨습니까? 창문 닦아놨습니다. 그러면 좋겠지 아닙니까? 아닌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자 hurt에 대해서 hurt는 무슨 뜻도 있고 다치다도 되고 다치게 하다도 된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나는 다쳤다 hurt의 3단 변신 hurt hurt hurt. 그럼 나는 다쳤다 이런 얘기할 때 이거는 무슨 시제로 사용한다는 얘기일까요? 당연히 무슨 시제겠어. 과거 시제죠. 그러니까 hurt는 이 hurt는 몇 번째 hurt다? 두 번째 hurt죠. 과거 시제니까. 그러면 여기에 I hurt 당연히 뭐고 I hurt myself고 여기에 사용된 hurt의 뜻은 1번이야 2번이야 그쵸? 2번의 뜻이죠. 난 다치게 했다. 누구를 내 자신을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용법이다. hurt 동사의 무슨 어? hurt 동사의 목적어니까 제기적 용법이고 생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hurt라는 동사에 hurt가 다치지도 않지만 다치게 하다도 돼. 이 문장에서는 다치게 하다구나. 그럼 난 다치게 했다. 누구를 내 자신을 아 다치게 했다. 누구를 아 그러면 myself는 hurt의 목적어네. 목적어면 제기적 용법이네. 제기적 용법이면 생략할 수가 없네. 라는 이 내용이 쭉쭉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누구는 그녀는 어떤 누구를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뭐한다? 본다. 무슨 시제로 본다? 현재 시제로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봅니다. She looks at 그렇죠? herself. herself는 herself인데 어떤 herself? In the mirror. 거울 속에 있는 그녀 자신을 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at이 뭐니까? 대신 뭐니까 전치사니까 herself는 뭐의 무슨어고 전치사의 목적어고 목적어면 생략할 수 없는 무슨 용법이다 제기적 용법이다. She looks at in the mirror가 아니고 she looks at herself in the mirror. 여기 전부 제기적 용법만 있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한다. 누구는 우리는 그 다음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를 내 자신을 뭐 해야만 한다? 돌봐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돌봐야만 합니다. We should take care of ourselves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take care of, take care of 뭐하다? 돌보다 라는 동사죠. 돌보다의 무슨 어니까 목적어니까 무슨 용법이다? 제기적 용법이다. 그래서 생략할 수가 없다. 그니까. 그 다음에, 누구는, 그는, 알죠? 얼마나 자주, 항상, 무엇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그 자신에 대해서 뭐 한다? 이야기한다. 그래서 he always talks about himself. 뭐, about이 뭐니까? 전치사니까 또는 talk about이 무엇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다니까 그래서 무슨 어고 목적어고 talk about whom 누구에 대한 얘기한대 그러니까 무슨 용법이다 제기적 용법으로서 생략할 수가 없다.
Talk about whom? Talk about itself. Take care of whom? Take care of ourselves. Look at what? Look at whom? Look at yourself. Hurt whom? 눌러주겠네. Myself. 5번. 아버지께서 직접 설거지를 하신다. 누가? 나의 아빠는 어떻게? 직접 뭐한다? 설거지 하신다. 그래서 아버지께는 설거지 하신다. My father does the dishes. 직접 himself. 그래서 이제만 이 질문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우리 말로? 누가 설거지를 하니? 어? 아 누가 설거지를 하니? 아 몰라요. 아 몰라요? 아 어떻게 설거지? 그렇죠. 너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설거지 하시니도. 그렇죠. 어떻게 하신다고? 어떻게? 직접 하신다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떻게? 그렇습니까? 영어로 하면 how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고 무슨 용어법이라 한다? 강조적용법이라고 하고 무슨 시기 때문에 어찌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배우는 뭐? 부사. 부사는 뭐 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꾸며주는 말. 학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수식어. 그렇죠. 수식어이기 때문에 뭐 가능하다? 생략 가능하다. 무엇을 더 dishes가 아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목적어는 뭡니까? 목적어는 더 dishes가 목적어죠. 한다. 무엇을 하니? 설거지를 dishes를. 그러니까 이 경우에 강조적 부정하고 생략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다음 나는 내 자신에 대한 글을 쓴다. 현재 시제겠죠. 여러분들 아직 이 책에서는 과거 시제를 안 배웠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 장문은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현재 시제들이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내 자신에 대한 글을 쓴다. 나는 쓴다. I write what? I write stories 하든지 I write a story 하든지 I write a story. I write stories. 어 스토리 또는 스토리즈는 스토리즈인데 어떤 myself. I write stories about myself. I write a story about myself. 어 스토리로 하겠습니다. I write a story. 난 이야기를 써. Stories about myself. 그렇다면 이강아, myself는 제기적이야, 강조적이야, 아니면 뭐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제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생략할 수가 없죠. about이 전치사인데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됐죠. 그래서 얘는 뭐다? 제기적이다. 생략하면 안 된다. 생략하면 문장의 중요한 뜻 누구에 대한 어떻게가 아니죠. 지금 about myself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쓰니. 자, 그들은 자신을 잘한다. 송빈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ey know themselves 어떻게? Very well. Well, 정말 그랬고요. They know themselves very well. 그들은 자기 자신을 매우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문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계속해서 제기대명사의 제기적용법, 강조용법. 이제 드디어 여기서 아까 했던 것들 했으니까, 앞에서 했으니까 이번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숙제를 하고 있는 이강. I am angry with myself는 뭔 뜻이고?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그렇죠. 나는 내 자신에게 화가 났다. 그러면 생략할 수 없는 무슨 용법이다? 제기적 용법이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yself에 대한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can see the work yourself. 저는 수민 뭔 뜻이다? You can see the work yourself는 뭔 뜻이고? 네, 그렇다면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아주 능력급이다. 강수정급이다. 그다음 계속해서 the door opened of itself. 뭔 뜻이야? 문이 저절로 열렸다. 예, 그렇다면 이 itself는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생략할 수 없는 재기정법이다. 예, 계속해서 수민, Nancy cleaned her room herself. 뭔 뜻이고? 이거 때렸어요, 우리 수민이? 아니죠. 우는 것 같은 소리야. 낸시는 스스로 그녀의 방을 청소했다? 그 말은 생략할 수 있는 강조정법이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강 채점 다 맞았어요. 다 맞았다. 그렇죠? 다 맞았죠. 맞습니까? 마찬가지, 전부 다 그러면 어떻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해야 되겠는데요. 3번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게요. 자, 이걸 해석하면 그 문은 저절로 열렸다죠. 그러면 저절로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죠? 그 문은 어떻게 열렸나요죠. 그렇죠? 그 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떻게 열렸다? 어찌 열렸다? 저절로 열렸다죠. 자,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of itself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왜? 무슨 시기 때문에? 어찌 시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있는 of itself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본 게 아니죠. 그러니까 itself는 그렇다면 of itself는 생략할 수 있는데 itself는 왜 생략할 수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of가 뭔데? of가 뭔데? 전치사인데 itself가 전치사에 뭐로 쓰였기 때문에? 전치사의 목적으로, 내가 전치사의 수식어라고 얘기한 적 있나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전치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는 재기적용법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of itself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했는데, 뭐였더라? 오토매틱컬리였죠, 오토매틱컬리. AUTOMATIC. 저절로 the door opened automatically. 저절로 열렸어요. of itself. 그래서 3번 다시 한번 정리하면 of itself의 이 덩어리의 뜻은 저절로 어찌 열렸다? 저절로 열렸다. 얘는 어찌시기 때문에 이 덩어리는 생략할 수 있다. the door opened. 문이 열렸어요. 이것도 하고 싶은 얘기 충분히 되죠. 하지만 itself만 생략할 수 있냐 없냐 묻는다면 얘는 of라는 전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the door opened the of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 동그라미 친 것들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성빈, myself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생활할 시간이 부족하다. 수민, 어떻게 하면 될까? 네, 뭐라는지 하나도 안 들리고요. 네,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o are you angry with? 그렇죠. Who are you angry with? Whom are you angry with? 누구에게 화가 났니죠? Who are you angry with? 넌 누구한테 화났어? 얘 who 하고 얘는 are you 맞는다 했어. Who are you angry with? 누구한테 화났어? I'm angry with myself. 그니까? 그 다음에 you can finish the work yourself. 넌 이 뜻은 너는 그 일을 직접 할 수 있다, 끝낼 수 있다, 스스로 해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쵸? 그렇다면, 수민, 이래다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쵸? How can I finish the work? How can I finish the work? How can I finish?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끝낼 수 있겠어요? How can I finish the work? You can finish the work yourself. 네가 직접 끝마칠 수 있어. 스스로 끝마칠 수 있어. 그 다음에 itself 말고요. itself만 부를 수 없습니다. of itself란 대답 듣고 싶어. 이건 뭐라고 부를까?
오브 인 샌프란인데? 오브 인 샌프란 내가 두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미리미리 생각 안 해놓으면 how, 내가 왜 How does the door open? 그렇죠 이 안에 does가 들어있네 그렇죠? Did How did the door open? How did the door open? 문은 어떻게 열렸니? 그러니까 얘는 how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한꺼번에 생략할 수는 있지만 얘만 생략할 수 없는 제기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뻔한 거 Nancy cleaned her room. 그래서 herself라는 대답 듣고 싶다.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다? 그렇죠. How did Nancy clean her room? Nancy는 어떻게 그녀의 방을 청소했습니까? 직접 했습니다. 스스로 했습니다. 어찌했다? 직접 했다. 어찌시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있다. 칼질하기. 그래서 누구는? 줄리는 말이죠. 어떻게? 직접.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말이죠. 무엇을? 모형 비행기를. 뭐 한다? 만든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뭐 바르게 바로 만들어서 읽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바르게 만들어서 읽으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다? Julie herself makes the model plan. 오케이. Julie herself makes a model plan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재기적인지 강조적인지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재기적인지 강조적인지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강조적이라면, 강조적이라면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까? 딴 데 넣을 수도 있습니까? 딴 데 넣을 수도 있죠. 만약에 강조적이라면. 그러니까 여기 1, 2, 3 공통이에요. 1, 2, 3 문제 풀고 나서 여러분들이 풀면서 또는 풀고 나서 각각 1, 2, 3번이 재기적인지 강조적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에 강조적이라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문제에 있는 위치 이외에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쿠키를 마음껏 먹으렴 쌤이란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럼 help you to the cookies 쌤 하면 안 되는 모양이죠? 그러면 수민 어떻게 하면 되겠다? 오케이, okay, help yourself to the cookies, Sam. 해야 될 것 같다. 오케이, okay, 마찬가지 재미적인지 강조적인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강조적이라면 이 위치가 아니고 다른 위치 어디도 가능한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help yourself to the cookies, Sam. 해야 될 것 같다. 오케이, okay, 그래서 you가 아니고 yourself 해야 될 것 같다. 계속해서 그는 직접 그의 머리카락을 그런다. 누구는 그는 어떻게 직접 무엇을 그의 머리카락을 뭐 한다 자른다. 자 그러면 정빈 어떻게 하면 되겠다? He cut his hair himself 해야 될 것 같다. 오케이 마찬가지 재기적인지 강조적인지 생각해보시고 강조적이라면 이 위치 말고 어디도 가능한지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지금 아시다. Julie herself makes a model plane. Help yourself to cook it, Sam. What is there itself? 일단 채점은 다 맞았고. 송빈, Julie herself makes a model plane은 재기적이야, 강조적이야? 그렇죠. 강조적이죠. 왜? 무슨 뜻이기 때문에? 직접 스스로. 어찌 만든다? 직접 만든다. 어찌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강조적이라면 이 위치 말고 어디도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강조적용법은 강조하는 말 바로 뒤나 어디에 문장의 맨 뒤에 가능하다 했으니까 이 문장 어떻게 해도 되겠다? Julie makes a monoplane herself 해도 된다 말고 강조적이기 때문에 Julie herself makes a model airplane 해도 되고 Julie makes a monoplane herself 해도 된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가 네. help yourself to the cookies, Sam은 재기적이야, 강조적이야? 재기적. 재기적입니까? 왜 재기적입니까? yourself를 빼면 문장이 완성되지 않나요? 뭐 그런 설명 되겠지만 help라는 동사의 무수어기 때문에 help whom
그렇죠. help의 목적어죠. 목적어이기 때문에 제기제공법이고 생략할 수 없고 다른 위치는 어디가 가능해? help 뒤에 지금 help 뒤인데? 못 바꿔요. 그렇죠. 제기제공법은 목적어 자리에 있어야 되죠. 다른 위치에 옮길 수가 없다. help 뒤에 와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 그는 직접 그의 머리카락을 자른다. 그럼 himself는 수민, 제기적이야, 강조적이야? 강조적이죠. 어찌 자른다? 스스로 자른다. 직접 자른다. 어찌라는 뜻으로 쓰였죠? 그렇다면 이 위치 말고 어디서 가능합니까? 모르겠어. 오케이. 얘가 강조하는 게 누구야? 얘가 강조하는 게 누구야? 힐을 강조해, 커트를 강조해, 히스를 강조해, 헤어를 강조해. 힐을 강조하죠. 그렇죠? 누가 자른다? 누가 자른다? 그가 직접 자른다. 그러니까 힘셀프의 또 다른 위치는 뭐? 강조하는 말 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 He himself cuts his hair. Julie herself makes another plane. 그래서 1번과 3번은 똑같은 강조용법이고 똑같이 Julie herself makes 또는 Julie makes another plane herself. 마찬가지 he cuts his hair himself, or he himself cuts his hair.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기. 누구는? 당신은 얼마나 자주? 때때로 때때로. 자, 누구에게?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뭐 합니까? 합니까? 말을 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뭘 합니까? 때립니까? 말을 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넌 가끔 얘기하니 말죠. 그래서 수민, 넌 가끔 얘기하니? 그 Do you sometimes talk to yourself? 이렇게? 오케이. 마찬가지 재기적인지 강조적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오케이. 일단 계속해서 두개 맞추죠. 누구는? 나는 어떻게 직접 무엇을 내 컴퓨터를 뭐 한다? 수리한다. 그래서 송빈 I repair my computer myself 해야 될것 같다. 마찬가지 재기적인지 강조적인지 I repair my computer myself. 자, 계속해서 누구는 우리는 어떻게 직접 무엇을 급여를 뭐 한다? 칠한다. 수민 We paint the wall ourselves 해야 될것 같다. 마찬가지 재기적인지 강조적인지 계속해서 누구는 그들은 무엇을 그 영화 자체를 뭐 하진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누구를 그 감독을 뭐 한다? 좋아한다.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강 They don't like the movie themselves, but they like the director. 오케이. They don't like the movie themselves, but they like the director. 오케이. 그래서 송빈 채점. 마찬가지 이것도 재미있게 강조를 하시고요. 다 맞았습니까? 오케이. 다 맞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니들 셋다 나한테 딱 맞는 거군요. 아,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가 틀렸는지 발견하는 사람은 딱 맞는지.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틀렸다?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They don't like the movie. itself, but they like the director. themselves가 아니고 itself라고? 그래서 니들 둘이 딱 맞는 거야. 지가 틀리게 풀어놓고 지 혼자 말하는 거야. 자, 왜 itself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문장은 그들이 스스로 그 영화를 안 좋아한다. 그들이 직접 그 영화를 안 좋아한다예요. 그들이 그 영화 그것을 안 좋아한다예요.
이 영화 그거. 그렇죠. 여기서 이 말이죠.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말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이렇게 쓰였겠죠. 얘가 강조하는 건 얘가 그들을 강조해요. 그 영화를 강조해요. 그 영화를. 그렇죠. 그 영화를 강조하고 더 무비는 안 만길어봤자 뭐고. 더 무비. 더 무비는 안 만길어봤자 뭐고. 이시고 이세 제기 대명사는 뭐야? 이셀프랬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they don't like the movie itself, but they like the directo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do you sometimes talk to yourself?는 제기적이야, 강조적이야? 제기적이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직접 컴퓨터를 수리한다. 제기적이야, 강조적이야? 강조적이다. 그러면 다른 위치 어디가 가능한지 얘기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는 직접 급여를 치른다. 성빈, 제기적이야, 강조적이야? 그렇죠. 해석이 다 써있는데 너무 뻔하죠. 강조적이다? 그러면 다른 위치에 어디가 가능한지 얘기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They don't like the movie itself, but they like the director. 일단 틀린 거 좀 지우고요. 이게 제기적이야, 강조적이야? 강조적이야. 강조적이다. 얘는 다른 위치에 어디가 가능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1번 제기적인 이유는 talk to 할 때 to가 전치사고 전치사의 목적어고 다른 위치는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혼잣말 하다 외우라 했죠. 혼잣말 하다 뭐 했더라. 혼잣말 하다 talk to yourself. To oneself. 그렇죠. Talk to myself. Talk to yourself. 이렇게 그러니까 시컷 먹다 시컷 드세요. Help. Help oneself to 어떤 음식이었죠. Help oneself to 어떤 음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즐거운 시간 보내다가 뭐였더라? 즐거운 시간 보내다. Have a enjoy time. enjoy oneself. enjoy oneself. Have a good time이 enjoy oneself 하고 맞다. 이렇게 얘기해 준 것 같은데요. 그렇죠? enjoy oneself. 수고 다시 보겠습니다. 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저절로가 뭐였더라? 저절로. Of. Of oneself. 됐습니다. Of itself. 이렇게 쓰다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남의 도움 받지 않고서 without others help가 뭐였더라? By oneself. For oneself였죠. For oneself. 그러니까 남의 도움 받지 않고 for oneself. 그 다음에 혼자서 뭐였더라? 혼자서 alone oneself. By oneself였고 by onesel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y alone. alone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오케이. 이거 다 정리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by oneself는 alone이다, 혼자서다. For oneself는 without other self다. 남의 도움 받지 않고. Of oneself는 저절로 automatic합니다. 여기 다 했던 거죠. itself. 그래서 talk to oneself, 혼잣말 하다 라는 표현이 쓰여진 거였는데 나는 직접 내 컴퓨터 수리한다. I repair my computer myself. 그래서 여기 myself의 또 다른 위치는 수리는 어디가 가능해? 그렇죠. I myself repair the computer 할 수도 있겠죠? 어? 그 다음에 we paint the wall ourselves 해서 마찬가지 we ourselves paint the wall 할 수 있겠고요. 얘는 어디로 바꿔 쓸 수 있겠다. 얘는 바꿔 쓸 수 있는 데가 없다.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강조하고 싶은 말 어디에? 앞에. 네? at 뒤에. myself I니까 강조하고 싶은 말 뒤에 또는 문장의 제일 끝인데 여기 접속사죠. 그렇죠. 또 다른 의미가 쓰였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연히 강조하고 싶은 말 뒤와 문장의 끝이 같은 위치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딴 데 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 위치가 같은 위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they don't like the movie but they like the director itself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장의 끝에 된다며 여기 뭐가 있기 때문에 쉼표. 응? 그것보다도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장 한 문장이 끝났고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 걸로 봐야 된다.
때문에 이 녀석은 강조하고 싶은 말의 뒤나 문장의 끝이나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옮길 수 있는 데는 없다. 강조적이지만. 오케이. 땅. 누구는? 그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요. 어디서? 파티에서 누구를? 그들 자신을 뭐 하게 해준다? 즐겁게 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즐겁게 해준다. They enjoy. 누구를? themselves. themselves를 어디서? At the party. 잠깐. They enjoy themselves at the party. 그럼 제기적인지 강조적인지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 그녀가 어떻게 직접 네? 직접 누구에게 그에게 뭐 한다 전화한다 나한테 전화해가 뭐야? 나한테 전화해 Call me by. call me 그럼 그에게 전화한다는 뭐겠어? Call him. call him이겠죠 call him입니까? 언제부터 목적어의 자리에 주격을 썼나요? 오케이 그래서 수민 어떻게 하면 되겠다? She calls him herself 맞아요? 오케이 제기적인지 강조적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뒤돌아가서 They enjoy themselves at the party She calls him herself 일단 채점 이강 다 다 맞았다. 오케이, 성빈. They enjoy themselves at the party는 제기적이야, 강조적이야? 그렇죠, 제기적이죠. 왜냐하면 enjoy 동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목적어이기 때문에 즐겁게 해준다. 누구를 즐겁게 해준다.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다. 다른 위치는 못해요. 없다. 맞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she calls him herself는 제기적이야, 강조적이야? 강조적이다. 그럼 다른 위치는 She herself. she herself calls him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 풀이를 시작했죠? 지시 대명사예요. 처음부터 했네. 그렇다면 얘는 오늘 할 수가 없네. 자, 풀이가 끝났으니까 방금 풀이했는 것들을 기초로 해서 다음 시간에 풀이를 하시도록 하시고요. 다음 시간은 8월 30일인데요. 30일이요. 뭐해? 예. 그래서 8월 30일까지 이거 안 풀면 어떻게 할까? 그럴 일이 없어요. 진짜. 네, 풀수 있어요. How can you be so sure? 예, 제가 풀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How can you be so sure about that? 네? 글쎄요. 지금 풀어요? 예, 좋습니다. 이거 철자 풀면 틀리죠? 예.